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비스트 워즈 시즌 1의 조형인 이제 고릴라가 되는 맥시멀 군단의 수장, 이제 대장이죠. 옵티머스 프라이멀이라는 제품입니다. 일단 일본판 이제 타카라 토미에서 제작을 했고요. 이름은 이제 콤보이 MP32, MP38번으로 시작하는 옵티머스 프라이멀도 있는데 이제 뭐 색감이나 이런 게 조금 달라요. 일단 상자는 뭐 이렇게 로봇 모드, 비스트 모드가 들어가 있고요. 옆에는 이렇게 울부짖는 환한 고릴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칼을 양쪽으로 쥐어주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작중에 나오는 화면도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마스크도, 페이스도 바꿔주실 수 있고, 이렇게 비스트 모드로도 가능하시고요. 뭐 상자는 되게 깔끔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판매자분이 이렇게 적어 주셨습니다. 리뷰를 부탁드니다. 예, 리뷰를 그래서 했어요. 일단 상자를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상자를 열면 안에 옵티머스 프라이멀 콤보이가 이렇게 카드로 들어 있습니다. 뭐다 10점이네요. 아무래도 대장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설명서가 들어가 있고요. 뭐 그다음에 뭐 쿠폰이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MP32 옵티머스 프라이멀 본체가 들어 있습니다. 이제 재판 버전이기 때문에 초판에 들어가 있는 그 바나나 박스 같은 거에 들어가 있는 합금, 전체 합금인 철퇴는 안 들어가 있고요. 그냥 본체랑 칼두 자루, 그리고 바꿀 수 있는 얼굴, 그리고 이렇게 마스크가 세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품을 꺼내면, 이제 늠름한 자태의 옵티머스 프라이머리 들어 있습니다. 이제 재판부, 초판 버전에서는 이런 뭐 빨간 부분, 이팔 안쪽에 이 빨간 부분이 좀 보인다고 하는데, 재판 버전에서는 잘안 보인다고 해요. 그래도 살짝은 조금 보이고요. 여기 보시면 도색 살짝 까짐 있습니다. 없으면 타카라가 아니죠. 이렇게 진행되고 가동률은 고릴라일 때, 비스트 모드일 때 이렇게 팔 360도 돌아가고요. 팔꿈치 안쪽 접어주셔서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얼굴은 요 정도로 돌려주실 수 있는데 살짝 빼시면 이렇게 더 돌려주실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빠지겠지만. 그리고 얼굴 페이스는 이렇게 빼셔서 다른 걸로 이렇게 교체해 주실 수 있고요. 이렇게 웃고 있는 옵티머스 프라이머리 보입니다. 발목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 옆으로는, 앞뒤로는 요 정도. 발가락은 이렇게 움직여지고요. 다리는 앞뒤로 요 정도. 이런 뭐 변신 파츠 허벅지 같은 것 때문에 뭐 많이 가동률이 고릴라 모드일 땐 좋지는 않아요. 일단 이렇게 손가락은 엄지는 안 움직여지고요. 이제 검지만 따로 가동이 가능해요. 이 집게 손가락 이렇게 가동하고요. 나머지 손가락은 이제 한 번에 다 같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옵티머스 프라이머를 이제 좀 고릴라스럽게 만들어주려면 이 얼굴 위에 덮개 살짝 올려주시고요. 살짝 더 빼실 수 있어요. 목을 더 빼셔서 이렇게 좀 올려주시고 이 안쪽에 조인트 있는데 그거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딱 소리 나게 좀 빼주시고, 좀 이렇게 앞으로 모아주는 느낌으로 해주시고, 이 엉덩이 부분에도 안에, 안쪽에 보시면은 조인트가 있거든요? 이 엉덩이 덮개 올려주시고, 이 안쪽 부분이 맞물려 있는 부분이에요. 이걸 빼주셔서, 이렇게 내려주셔야, 좀 이런 식으로 고릴라 모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로봇 모드일 때 마스크들. 이고요. 이렇게 입 벌리고 있는 기본 마스크 모양이랑 눈을 살짝 찡그리고 있네요. 한쪽 눈을 살짝 찡그리고 있는 마스크랑 이렇게 마스크가 다 채워진 모양의 마스크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냥 눈을 흘겨보는 듯한 옵티머스 프라이머의 마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은 이런 식으로 환한 옵티머스 프라이머, 그리고 이 도색 까진 기본 얼굴에 프라이머리랑 이런 식으로 웃고 있는 옵티머스 프라이머리 있습니다. 그리고 칼은 이제 로봇 모드일 때 장착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뭐 도색 깔끔하게 잘 되어 있네요. 이거는 이게 제네레이션 라이녹스와의 크기 비교이고요. 그리고 이게 블랙맘바 IT02 다이노봇을 복제한 제품이랑 크기 비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MP32 콤보이 옵티머스 프라이멀 변신을 조금 보여드릴까 합니다. 일단 변신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좀 이런 도색 까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역시나 타카라가 이렇게 도색을 깔끔하게 해줬을 리가 없죠. 이런 군데군데 막 찍힘 자국이나 뭐 조금 까진 부분도 좀 있고요. 제 돈 주고 제가 사는데 이렇게 뽑기를 해야 된다는 게 참 이 트랜스포머 장난감계의 이상한 암묵적인 룰입니다. 일단 처음에는 팔 앞으로 빼주시고요. 고릴라 모드 할 때 하듯이 앞으로 팔 빼주시고 그리고 뒤에 등쪽 열어줍니다. 이렇게 열어주시면 여기 승모근 쪽에 조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막 힘으로 막 너무 해주시면은 좀 파손 위험도 있어서 알려드리는 건데 여기 조인트가 있습니다. 양쪽 승모근에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조금 여기를 좀 드신다는 느낌으로 빼주시면 좀 과부 안 걸리게 이렇게 올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올려주신 다음에 한 바퀴 뒤로 돌려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배 부분 살짝 밑으로 내리면 가슴 부분이랑 이렇게 조인트 연결되어 있고요. 목 살짝 들어 올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가슴 부분 들어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빼주시고 이 상태로 배 부분 이렇게 빼주시고 이 배 부분이 이제 앞쪽에 가슴 파츠 부분이 되는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살짝 홈파인 곳이 있어요. 이걸로 살짝 빼주시면서 여기 위에 같이 잡아서 빼주시면 이렇게 중간 조인트 부분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어주시고 돌려주시고 다시 내려주시고 여기 닫아주시면 이제 가슴 되는 부분이 완성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얼굴을 빼주실 건데 이제 가슴 파츠 부분 살짝 대각선, 이 배 파츠 부분 살짝 대각선으로 해주신 다음에 이 등 파츠 부분 요 사이로 이제 얼굴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좀 밑으로 내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고릴라 얼굴이 뒤로 들어가게 해주시면 얼굴이 나옵니다. 옵티머스 프라이머의 얼굴이. 아 도색 아 진짜 도색을 왜 이렇게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가슴을 이렇게 살짝 접어주신다는 느낌으로 안쪽으로 넣어주시고요. 여기 조인트 부분이랑 여기 부분 만날 수 있게 살짝 올려주시면서 이렇게 껴주시면 되고요. 등은 일단 로켓 한번 올려주신 다음에 여기 조인트 부분 연결될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꾹 누르면 조인트가 안 맞기 때문에 살짝 눌러주시면서 조인트 보시고 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캐논 안쪽으로 넣어주시고 이제 다리 부분은 발가락 먼저 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동물 발가락 펴주시고 발목 보호대 같은 거 이렇게 좀 펴주시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펴주시고 이제 이 허벅지 부분을 이렇게 빼실 수가 있어요. 빼신 다음에 한 바퀴 돌려서 다시 닫아줍니다. 와 이게 마스터피스죠. 여기도 동일하게 빼주시고 돌리고 닫아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무릎 부분 이렇게 돌리실 수 있어요. 이렇게 돌려주신 다음에 발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뒤에서 이렇게 빼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덮개 부분을 이렇게 올려서 딱 소리나게 고정시켜 주시면 다리가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바퀴 돌려주시고 허리 그 다음에 팔은 뭐 이건 변신이 아니죠. 어깨 부분 살짝 너무 힘으로 하지 마시고 올려주시면 팔이 살짝 옆으로 밀리면서 조금 더 어깨가 넓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팔 돌려주시고 손목 아 여기도 도색이 까져있네요. 돌려주시고 여기도 손목 돌려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MP32 옵티머스 프라이멀의 로봇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일단 팔관절은 이렇게 360도 돌아가고요. 얼굴은 이렇게 360도가 안 돌아가네요. 안 또 전선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 주시고 이제 건전지를 넣으시는 방법은 설명서에 잘 나와 있어요. 이 고릴라 얼굴을 떼서 그 뒤에 있는 거기다가 건전지를 넣으시고 이렇게 눌러주시면 눈에 불빛이 나옵니다. 건전지는 LR44 두 개가 들어가고요. 손가락 가동은 동일해요. 고릴라 모드랑 뭐 손이 변한 게 없기 때문에 팔꿈치도 요 정도로
가동이 가능하고요. 이제 뭐 대퇴부는 요 정도로 되고 무릎은 요 정도로 많이 되네요. 요 정도로 가동이 되고요. 발목은 이렇게 양옆으로 앞뒤로 이렇게 실린더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따로 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손가락 넣으셔서 얼굴 파츠 빼시면 이런 장갑 낀 걸로 이런 식으로도 마스크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 빼실 때 뭐 파손 같은 거 좀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무기를 수납하실 수 있어요. 양쪽에 껴주셔서 무기 수납 해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대포를 앞으로 빼주시면 이제 작중에서 쓰던 대포랑 비슷한 대포가 이렇게 나오고요. 일단 조형 자체는 정말 마스터피스처럼 정말 잘 나왔어요. 조형은 정말 마음에 들고 뭐 어렵지도 않고 뭐 엄청 쉽지도 않은데 뭐 딱딱 들어맞는 부분들이 뭐 많기 때문에 조형 자체는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 도색이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뭐 요런 데도 까져 있고 변신하시면서도 조금 뭐 까지는 거 좀 주의해 주셔야 되고 도색 말고는 딱히 뭐 흠잡을 게 없고요. 조형도 괜찮고 무게가 그렇게 많이 묵직하진 않아요. 뭐 합금이 많이 안 들어갔는지 아예 안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무게는 많이 안 묵직하고 일단 작중에서의 극중 재현도가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아 이런 게 좀 마스터피스구나 싶어요. 그래서 뭐 비스트워드에 입문한 지는 얼마 되진 않았지만 도색 같은 게 깔끔하게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여운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MP32 옵티머스 프라이멀 제품이랑 이제 제네레이션 라이녹스의 크기 비교입니다. 일단 작중이랑은 거의 비슷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옵티머스가 조금 왜소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아주 잘 나와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블랙맘바 IT02 다이노봇이랑 크기 비교입니다. 다이노봇이 아무래도 조금 커요. 이제 옵티머스보다 조금 큰데 작중 고증이랑은 비슷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이 마스터피스 라인에서 일단 크기 고증이 제일 안 맞는 거는 이제 MP43 메가트론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얘네 둘은 되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MP32 옵티머스 프라이멀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